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원에 30%요. 28만 원에 30%. 예. 아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고생을 하셨네요. 예. 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더 사도 될지요. 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예. 알겠습니다. 전무님, 요 종목 추가 매수 할 수 있을까요? 바닥 좀 다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사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개인적으로 예. 지금도 이 종목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30%라는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 당분간 상승이 조금 어려우니까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도 너무 손실폭이 크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여쭤보실 정도로 어쨌든 남은 비중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앞으로 조금 강세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AI 인프라 쪽에서 올해 사실 하반기 때 굉장히 충분히 조금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관심 종목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남은 비중으로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시고 수익이 난 만큼 이 네이버의 비중을 오히려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가 다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크게 더 이상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옆자리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정상적인 유동성이 들어와주는 시장에서 이 PER을 충분히 해소를 하면서 갈 수 있을 때, 그 밸류를 해소하면서 갈 수 있을 때 시점을 저는 네이버 이야기 드릴 때,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드릴 때 저는 26년도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만 결국에는 20만 원이 넘어가고 25만 원이 넘어가고 시청자님 단가인 28만 원도 넘어가는 지점은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간 안에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 지금 가뜩이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해도 이게 평균 단가를 크게 낮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은 비중으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보고 수익이 난 만큼 조금씩 잘라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많이 잘라가다가 한 2026년 정도 됐을 때 오히려 많이 자른 상태에서 비중을 그때 다시 한번 확대를 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다 팔고 그 26년도에 그때 다시 사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네, 이제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게 재편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손실폭이 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정리를 하고 나는 다시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예,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수익을 다른 데서 내고 천천히 좀 잘라가는 방식으로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